물어볼게요. 자, 서울로 와봅시다. 서울에 오면은 시골에 가서 술 마셔두면은요, 취하더라도 즐겁게 노래 한두 곡 하고 오지, 뭐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럴 수 없어요. 예. 네.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거든.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함부로 안 해. 자기가 노출이 돼 있어.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 인간은 모두 다 감춰져 있어. 다 익명성이야. 우리 저 남자들은 되게 알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멀쩡해지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는 날 제정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똑같이 제복을 입혀놓으면은 자기가 노출이 안 돼. 도시가 왜 그렇게 이 폭력이 많은가? 도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가? 왜 그래요? 모두 다 익명성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명사로 존재합니다. 고향에서는, 시골에서는 고유명사로 존재해요. 고유명사로 존재해요. 노자가 소국 과민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사람이 익명적 존재, 일반 명사의 일부로 존재하게 하지 말고 고유명사로 존재하게 하라. 고유한 자기로 존재하는 이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라. 익명성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보편적 이념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유한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는 집단적 이념을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성취를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자기의 자발적 자존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그 비판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야? 집도 없는 것이 차부터 산다고. 집도 없는 것이 차부터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차도 없는데 집을 사나? 어?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사지? 이게 달라요. 차가 더 중요한 사람과 집이 더 중요한 사람이 달라요. 왜? 왜 그래요? 자기 욕구, 욕망을 더 잘 실현하는데 차가 더 필요해. 아, 그래. 지금 차도 없는 것, 아니, 집도 없는 것들이 차를 산다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 차도 없는데 집을 사라고 한다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독립적 어떤 개별성, 이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회사마다 다 뭐예요? 조직을 크게 운영합니까? 쪼개서 운영합니까? 쪼개서 운영해요. 왜 쪼개서 운영해요? 그래야 효율이 더 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걸 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마다 다 조직을 쪼개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거대한 조직의 일부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 속에서라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바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인에게 맞는 조직은 조직을 작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작게 쪼개서 하는 이유는 더 그래야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돈을 더 잘 버는가? 그 구성원들이 작은 조직 속에서라야
자기를 익명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 사회 구성원들을 각자 고유명사 속에서 자율적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내자. 이것이 노자의 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예요? 아니면은 자기 꿈의 실현자예요? 여러분들은 바람직함을 수행하면서 사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바라는 걸 수행하면서 사세요? 자기는 one of them이에요? 아니면은 유일한 자기예요? 유일한 자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그 자식이 이 세계에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 나는 내 윤리적 행위에 고유한 입법자다. 내 윤리적 삶은 나로부터 나온다.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킨다. 나는 일반 명사로 살다가는 절대 죽지 않겠다. 나는 고유명사로 살다 죽겠다. 고유명사로 살다 죽을 결심을 한 사람들의 총합. 이래야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할 것이다 하는 것이 노자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